머리를 흔들어 보아라. 마마님. 들어온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해. 음식하다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한다고 하질 않았느냐? 어젯밤 처소 부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자가 누구냐? 아궁이에 있는 대로 불을 지펴 처소 곳곳을 그을려 놓은 자가 누구냐는데도 저옵니다. 무엇을 하느라 그랬느냐? 음식 뗄감으로 무엇이 좋은지 알아보려고 참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 팽나무, 소나무, 잣나무에 대나무를 피워보느라고. 이런 어리석은 것을 보았나? 연료로는 참나무, 느티나무만 쓰는 것을 모르느냐? 아옵니다만 다른 것을 쓰면 어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요. 허면 가마솥에 우리가 쓰는 물을 모두 졸아붙여 놓은 것도 너냐? 예, 약한 불에서 얼마 만에 다 졸아붙는지가 궁금하여서요. 솔방울 화로를 만들어 본다고 어린 생각시들을 시켜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한 것도 너고? 예. 오늘부터 다시 열흘 동안 어린 생각시들과 설거지를 하여라. 하오나 오늘부터 재료 손질하는 것을 배우는 날이... 언니 또 해요? 어쩌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재료 손질 배우신다면서. 연세이가 있잖아. 적어다 줄 거야. 언니는 참 속도 좋아요. 금영언니는 벌써 5년 전부터 수라 음식도 직접 하는데. 맞아요. 오늘 공주마마 특별 음식도 최상궁 마마님이랑 금영언니가 한대요. 공주마마 특별 음식? 몰라요? 요즘 그것 때문에 수라간이 난리잖아요. 어, 그거... 근데 그걸 금영이가 해? 예! 공주마마께서 벌써 엿새째 진지를 안 잊으신대잖아. 공주전 소주방에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해서 최상궁 마마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야. 최상궁 마마님은 그동안 선대 최고상궁 마마님들로부터 전해오는 비법을 알고 계신가 봐. 명나라에서 약재가 오늘 당도했대.
금영아, 그 향신료 뭐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나도 몰라. 아무튼 잘난 척은. 자, 이제 어서 일어나거라. 자, 어서 먹거라. 옳지. 조금만 더 먹어라, 응? 아니, 대체 음식을 어찌 하였길래 이러느냐? 아니, 이번엔 틀림없이 빠져났어. 송구하옵니다. 기대를 크게 하였는데 어찌 된 일이냐? 제대로 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것이라니? 드시다가 말하는데 제대로 된 것이야? 음식을 거부하게 된 미각과 후각을 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려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십시오. 오늘은 두어 숟가락 드셨으나 점점 더 많이 드실 것이고 닷새 후면 원래대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닷새나 걸린단 말인가? 공주마마께서 진지를 나뉘 드신 이후로 상가마마의 심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신데, 아니, 그 닷새나 걸린다면 상가마마의 억체를 어찌하려고? 상가마마뿐이 아니다. 상가마마께서 그러하시니 중전마마나 대비마마께서는 어떠하시고? 마마! 마마! 아니, 왜 이러느냐? 공주마마께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사옵니다. 이런... 다스는 안 된다. 당겨보거라. 어찌됐든 당겨봐. 예, 그리해보겠습니다. 어찌되었습니까? 향신료를 좀 강하게 써야겠다. 조금 드시다 말았어. 허나... 향신료를 너무 강하게 쓰는 것은 일시적이라. 일시적이긴 하나 그 안에는 식욕도 끊는 약재가 들어있으니 많이 드시다 보면 분명 입맛이 도실 게다. 어쩌느냐, 워낙 성품이 숫기가 없으시어 때도 안 쓰시고 말씀도 통 없으시니 알 수도 없고. 저 어쨌거나 넌 장고에 가서 가장 오래된 된장을 조금만 떠오너라. 이번엔 그걸로 양념을 해봐야겠다. 예.